성탄절 전야제인 24일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거리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서울 명동 거리를 비롯해 중구 등 시내 곳곳에서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특히 서울시청 광장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두 곳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제로 한 마켓이 열리고 있어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나온 아이들도 추위를 잊고 구경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시민들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나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명동 성당 부근에는 아기 예수가 있는 구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었다. 놀이공원에서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렸다.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는 가족 및 연인들끼리 모여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거리에서 관람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서는 한옥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상인들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전남 담양군 원도심과 메타프로방스 일원에서는 오는 30일까지 담양 산타 축제가 열리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3만 5천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이날도 인파가 몰렸다. 이날 오후 10시 30분 기준 현재 전국 기온은 영하 3도에서 5도 사이에 머물고 있다.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 광주광역시 0도, 전주 0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5도다. 바람이 세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다.